무더운 여름. 그동안의 더위에 입맛 잃은 사람들. 하지만 끼니를 거를 수는 없는 법. 결국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만을 찾게 된다는데요. 여름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선 밥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쌀의 효능. 건강을 지키는 힘의 원천은 바로 쌀입니다. 쌀 요리를 맛있게 먹기 위해 찾아간 곳.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쌀로 할 수 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릴게요. 쌀 요리의 핵심은 맛있는 밥. 쌀을 씻는 것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데요. 쌀알이 뭉개지지 않도록 너무 세게 주물리지는 않고요. 살살 주물러서 씻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밥의 찰기와 윤기는 물론이고 최대한 부드럽게 쌀을 마사지하듯 헹궈주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주먹밥이라고 불리는 아란치니를 해볼 거예요. 먼저 양파와 당근, 고기를 잘게 다져 살짝 볶아주면 단맛이 배어나와 감칠맛을 주고 주먹밥을 만들어 고소한 치즈를 넣은 뒤 빵가루를 묻혀줍니다. 170도 기름에서 약 4, 5분간 튀겨주면 바삭바삭한 주먹밥이 완성되는데요.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탈리아식 주먹밥 완성입니다. 국내산 쌀과 고소한 치즈, 여기에 채소까지 곁들여져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쌀로 만든 이색요리로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와이에서 많이 먹는 육수비라고 합니다. 이번엔 간편식을 만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얇게 계란 지단을 부쳐주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햄도 굽고 탑을 쌓듯 밥과 햄, 계란을 담은 뒤 김으로 재료를 감싸주는데요. 간편하고 먹기도 편리한 무스비가 완성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유부초밥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을 위한 음식, 유부초밥인데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기 위해 어묵과 양파를 넣어주면 이게 반대로 뒤집어서 꾹꾹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유부초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와 간편함 둘 다 잡은 유부초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쌀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 이렇게 국내산 쌀로 다양한 요리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랜 시간 우리들 밥상에 자리 잡은 주식, 바로 쌀. 하지만 언젠가부터 비만의 원인이 쌀밥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는데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매년 역대 최소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한 끼는 국수나 라면, 시리얼 등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우면서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쌀에는 비타민 B3, B6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돼 있어 에너지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학생들에겐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성인들에겐 체지방 축적을 막아 비만은 물론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국내 쌀을 알리기 위해 열린 행사가 있다기에 찾아간 곳. 여기는 뭐 하러 온 거예요, 친구? 요리 배우려고 왔어요. 어떤 요리 배우는 거예요? 쌀을 이용한? 국내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해 쌀을 활용한 요리 수업이 열렸다고 합니다.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여러 곳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심화됩니다. 쌀에 관련된 요리 교실을 열어서 쌀의 중요성과 가치성 그리고 쌀의 효능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 요리 교실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궁중에서 먹었던 그런 궁중떡볶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곳에선 아이들이 직접 국내 쌀을 활용해 요리를 배우고 쌀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데요. 네, 이런 건 당근에 써는 게 아니라 당근 주스를 만드는 것 같은데. 왜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서툰 솜씨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잔뜩 들떠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친구들 거는 무척 부러운 것 같네요. 네.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안 괜찮은 거예요? 두꺼우면 더 맛있잖아요. 어느새 맛있게 만들어진 아이들표 궁중 떡볶이. 보기만 해도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궁중 떡볶이 맛이 진짜 진하게 나요. 고소하고요. 떡이 쫀득쫀득해요. 쌀을 많이 먹으면 쌀 밴드스가 된대요. 쌀을 많이 먹어서 사람들에게 쌀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9월까지 다양한 쌀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아이들과 우리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쌀 소비에 더 많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더위, 우리 쌀을 알리기 위해 쌀 요리를 가득 싣고 찾아간 곳. 바로 충남에 위치한 어느 대학교인데요. 학업과 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국내 쌀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이곳 밥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직접 찾아왔는데요. 덕분에 밥차 앞은 쌀로 만든 음식을 먹기 위해 줄 선 학생들로 어느새 가득 찼습니다. 뭐라고 불리신 거예요? 냠냠냠냠. 냠냠냠냠. 네. 여기 해시태그도 있어요. 직접 SNS에 홍보까지. 학생들은 우리 쌀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어 즐거운 추억을 쌓고 우리 쌀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었다는데요. 간편식은 좀 몸에 안 좋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밥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다른 햄버거나 인스턴트 먹기에는 속이 뭐랄까 더부룩한데 쌀 먹으면 더 든든해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쌀. 한국에는 밥심입니다. 밀가루보다 당이 좋고 비타민 B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또 어르신 모두가 쌀을 먹음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힘의 원천, 쌀. 오늘 식탁에 맛있고 색다른 쌀밥 요리 어떠세요?